현재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먹으며 그나마 견딜만해졌지만 턱에서 시작된 통증은 이제 목과 머리에까지 생겨 그녀의 하루는 늘 지끈거리는 통증과의 싸움이 됐다. 김성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턱관절로 인한 두통이 생겼을 때 옆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47%, 교근에 통증을 겪는 경우가 80%에 달하고 있다. 턱관절 질환이 의심되면 어느 과를 가야 할지 몰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껌을 자주 씹는 생활 습관 외에는 치아도 건강한 편이었다는 박소정 씨. 그런데 2개월 전부터 심상치 않은 증상이 생겨 구강내과를 찾았다. 턱이 아파졌어요. 자주 빠지고 그냥 있을 때 통증도 나고 해서. 박수정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과는 처음 오셨죠? 네. 왼쪽 턱이 잘 빠지고 아프다 그랬는데요. 네. 두 달 전에 뭐 질기고 뭐 딱딱한 거 드시거나 그랬었네요. 평상시 네. 좀 좋아하시나요? 컴퓨터를 네. 많이 하는데 턱을 자주 빼요. 예.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예. 아예 보시겠어요? 다물어 보세요. 아, 크게 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예. 그 왼쪽에 턱에서 혹시 딱딱 덜그덕덜그덕 그런 소리 같은 거 네, 나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해보시겠어요? 예, 3개 들어가죠. 지금 아프세요? 아픈 데 있어요? 그렇진 않으세요? 예. 아까 검사 좀 예, 조금이다. 좀 땡기죠. 네. 그, 혹시 지금 현재 환자분 턱에서 소리 나는 거는 턱 디스크 초기 증세고요. 네. 턱에 있는 물렁뼈가 제위치에서 좀 앞으로 벌어져 있고, 그게 이제 움직이면 턱을 입을 벌리고 담을 때 딱딱딱딱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소리 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항상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른쪽 소리 나고요. 한국 사람들 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적어도 한 번 이상 턱에 소리 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볼게요.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중 10% 정도가 치료 대상. 그다음에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박수정 씨처럼 아래턱 관절이 제 위치에서 약간 벗어난 턱 디스크 초기일 경우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오징어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한쪽으로 엎드려 자는 습관도 턱에 무리한 하중을 주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턱 디스크 초기로 약물과 초음파 물리치료를 처방받은 박수정 씨.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로 집에서는 뜨거운 찜질로 턱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시키고 심각한 통증이 생길 경우엔 냉찜질로 차가운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증상에 비해 단순해 보이는 처방이지만 김성택 교수의 치료 방식은 절대 서두르거나 무리수를 두는 법이 없다. 턱관절 질환 치료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 스스로 운동하는 거, 먹는 약물, 물리치료, 마우스피스 이런 보존적인 걸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치료의 그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환자가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몸에 어떤 탈이 없는 몸에 어떤 그 변화가 없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2년씩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계단식으로 계속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턱관절 질환이 생겼을 때 운동요법이 함께 처방되는데 평상시엔 알파벳 N자를 발음하듯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 턱관절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666 운동은 턱관절 이완에 좋은 운동법으로 먼저 입을 최대한 벌리고 혀를 윗니 안쪽에 닿게 하는 동작으로 한 번에 6초씩 6회에 걸쳐 하루 6번 반복한다. 손을 정수리에 얹고 턱끝을 가슴에 대듯 숙여주는 동작으로
이 역시 한 번에 6초씩 6회에 걸쳐 하루 6번 꾸준히 시행하는데 이 자체가 턱관절을 이완시키는 운동이자 기본적인 치료법이다. 안녕하세요. 네. 장치 끼고 나서 혹시 턱에 좀 변화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보다 좀 턱이 편해졌다든지 아니면 가볼 편해졌다든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치를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그런지 의식을 하게 돼서 조금 달리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치 끼고 나서 걸리는 증상이 조금 개선이 됐겠네요. 걸리는 네. 증상이 소리도 조금 많아졌네. 빈도도 다행이네요. 턱 디스크 중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10대 여학생. 정기적으로 장치 체크 받고 그러면 큰 문제.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고 턱이 걸려 2년을 고생했는데 불과 한 달간의 치료로 효과를 봤다. 바로 이 스플린트라는 장치 덕분이다. 스플린트는 턱관절 질환과 근육 질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합 안정 장치로 잠잘 때 윗니나 아랫니 한쪽에만 끼우게 된다. 턱관절 치료용은 단단한 경성 수지로 만들어지고 환자의 치아와 잘 맞아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스플린트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 디스크가 눌리거나 이탈돼 턱관절 질환이 생겼을 때 치아에 스플린트를 끼워주면 턱관절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주고 동시에 손상된 관절면이 회복될 때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턱에 가해지는 하중을 덜어주는 장치는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어이기도 하다. 치아 마모와 턱뼈 골절을 가장 많이 겪는 이들이 바로 운동선수들. 그래서 김성택 교수는 대학 야구부 선수들에게 마우스 가드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지금 만드는 것은 스포츠용으로 치료용 스플린트와 달리 말랑말랑